자, 이제 세자짜리 해석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뒤에 뒷글자를 바꿔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맨 앞에 거는 그냥 있고. 한번 한자를 한번 읽어보죠. 할아버지 조. 할아버지 조. 아늘 포. 아늘 포. 손자 손. 손자 손. 맏 형. 맏 형. 어불 부. 이게 질부자인데요. 질부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지다. 이기고 지다. 그럴 때 승부 할 때 부. 두 번째는 짐을 지다. 부담할 때 부, 질부. 세 번째는 등에다 짊어지다. 여기는 사전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엎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을 부로 합니다. 업을 부. 아우제, 아우제, 연못지, 연못지, 뽑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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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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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정, 뜰정, 누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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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송, 새조, 새조, 울제. 수풀림, 고기어, 헤엄칠유, 호수호, 나비접, 같을여, 춤출무, 벌봉, 같을사, 노래가, 여긴 노래할 가짜죠? 해일, 해일, 하고자 할 욕, 하고자 할 욕, 오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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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월, 달월, 안일미, 안일미, 떨어질 낙, 떨어질 낙, 봄춘, 봄춘, 있을유, 있을유, 제비연, 제비연, 가을추, 가을추, 없을무, 꾀꼬리 앵. 꾀꼬리 앵. 좋아요. 오늘은 두 번째 이게 세자 중에서 이렇게 앞에를 띄는 거예요. 보세요. 포, 손 두 자 해석할 수 있지요. 손자를 끌어안는다. 누가?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를 끌어안고 계시고. 부제는 아까 동생을 업는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럼 뭐예요? 누가 업어요? 형이 업는 거지요. 형님은 동생을 업고 있네. 두 구절 앞에 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계시고 형님은 동생을 업고 있구나. 되겠죠? 지추하하고 정언송이라. 지는 연못지자예요. 연못에는 뭐하고요? 연꽃, 연꽃잎이 거의 다 덮고 있지요. 거기서 꽃대가 이렇게 쭉 뽑아 나오지요. 그게 바로 추자예요. 연못에는 연꽃이 뽑아 나오고 이렇게 솟아 나오고 정언송이라. 정은 정원이지요. 정원에는 소나무가 누워있다라. 누워있다는 게 뭐예요? 이 조금의 조금 집을 잘 가꿔놓은 집에 가보면 소나무가 막 축축 늘어져 있는 소나무 있지요. 그게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그 근사한 집 마당 정원이 그려지지요. 한 켠에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오르고 또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이쪽에는 정원에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가 있더라 이거지. 그려지죠? 자, 그 다음 구절 가시죠. 재림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재림. 재림 두 글자 하면은 여기 재어림 여기서 어조사 어자가 생략된 걸로 봐야지요. 숲에서 운다. 반대로 임재하면 숲이 운다예요, 그죠?
근데 뭐가 숲에서 울어요? 조재림. 새들은 숲에서 울고. 유호. 유자는 헤엄칠 유자인데 놀 유자로도 볼 수 있죠. 호수에서 논다. 뭐가? 물고기는 호수에서 노네.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죠? 새는 숲에서 울고 고기는 호수에서 헤엄을 치네. 접, 나비접자예요. 접, 여무하고. 여자는 같을 여자니까 춤을 추는 것 같고. 뭐가요? 나비는 춤을 추는 듯하고. 봉, 사가라, 벌봉자지요. 벌이 윙윙거리고 붕붕거리는 것은 벌은 노래 연습을 하는 것 같더라 이거죠. 벌은 노래하는 것과 같구나. 일, 욕승하고. 어떻게 해석해요? 욕승. 오르고자 하고. 떠오르고자 하고. 그래서 해는 떠오르고자 하고. 월, 미락이라 달은 아직 지지 않았다. 언제입니까? 새벽녘이지요. 예. 추운 유연하고 추무행이라. 봄에는 제비가 있고 가을에는 깨꼬리가 없구나. 제비는 밑에 써놨어요. 언제 온다고요? 삼진날 와서 중양절 때 간다고 하지요. 자, 한번 읽어보지요. 조포손하고 형부제로다 지추하고 정언송이란 조재림하고 어유호로다 접여무하고 봉사가루다 일욕승이요 월미락이라 준유연이요 주무행이랑